안녕하세요, 여러분. 현 교수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격적인 서아시아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서아시아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서아시아사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을 했고, 문명, 이 지중해 문명, 히타이트, 페니키아, 헤브라이,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랑 이집트 문명을 다시 한번 총 정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이제 우리 본격적인 서아시아사, 이번 시간에는 고대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이제 순서대로 이 서아시아사 문명이 복잡하기 때문에 연표 순으로 순서대로 차근차근 인과관계에 맞춰서 정리해 드릴 거니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이 서아시아 지역에 되게 많은 문명과 국가들이 존재를 했어요. 이집트 있고요. 그리고 아무르인들이 만든 고바빌로니아 왕국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죠. 그 중에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카르타고 식민도시를 만들고 알파벳의 기원이 되는 표호 문자를 만든 페니키아,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 좀더 여기서 이제 조금 여러분이 혼돈을 느끼지 않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에서도 그 아무르인들이 만든 고바빌로니아 왕국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 중에 이제 함무라비 왕이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 복수, 동해, 보복법, 신분멸, 차등, 적용, 혈족 간의 집단 보복, 인정하지 않는다. 그 고바빌로니아 왕국이 여러분, 누구에게 멸망했죠? 예. 네. 우선 1차적으로 철의 나라 히타이트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히타이트가 BC 12세기경경에 갑자기 이제 쇠퇴하고 역사에 사라지게 돼요. 그 이후에 고바빌로니아 왕국이 부활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고바빌로니아 왕국은 히타이트에게 멸망한 이후에 히타이트가 사라지고 다시 부활한 고바빌로니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 때 전성기를 누리다가 이제 그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분열되잖아요. 이 중에서 이제 우리 지금 여기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이집트, 그리고 부활한 고바빌로니아 왕국, 솔로몬 이후에 분열된 북이스라엘, 페니키아, 이들을 통일한 최초의 나라가 바로 오늘 배울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 아시리아입니다. 성경에는 아수르라고도 나와요. 이 아시리아가 이제 기원전 7세기경에 이 이집트, 고바빌로니아, 북이스라엘, 페니키아를 모두 아우르고 이 서아시아 지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얘네가, 이 아시리아가 이 서아시아 지역을 통일할 수 있던 비결은 강력한 철제 무기와 기마병이었어요. 자, 이 철제 무기와 기마병이라고 하는 이말 자체는, 어디랑 어디의 공통점이죠? 네, 히타이트에도 등장을 하죠. 히차이트 역시도 철제 무기, 기마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철제 무기와 기마병이 나오면 그거는 히타이트일 수도 있고 아시리아일 수도 있습니다. 둘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추가적인 자료를 꼼꼼히 읽어보셔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늘 문제를 풀때 특정 단어 하나에 꽂혀가지고 바로 무지성으로 찍어버리면 함정에 빠질 그런 요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제 무기와 기마병은 히타이트와 아시리아의 공통점이다라는 걸 잡아두시고요. 그 얘네가 100%다 통일한 건 아니에요. 왜? 당장 남유다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상당 부분 100%가 아닙니다. 당장 남유다는 아시리아한테 망하지 않았어요. 얘들은 이 서아시아 지역을 이제 중앙집권 형태로 묶게 되는데, 전국을 주로 나누고요. 그 주마다 도로를 정비해서 이 주들 간의 교통을 연결하고요. 그리고 이 주를 다스리는 지방관 총독을 파견합니다. 자, 전국을 주로 나누고, 그 주들 간에 연결하는 도로를 정비하고, 그 주를 다스리는 총독을 파견한다라는 이 말은, 이건 역시도, 아시리아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이후에 나오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제가 이제 줄여서 AP라고 할게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도 공통점이야. 자, 그리고, 얘들은 전국에 신을 섬기는 사원인 지구라트도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라트도,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아시리아에도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기원전 7세기경 이집트와
히타이트가 사라진 이후 부활한 고바빌로니아 왕국과 솔로몬 이후에 분열한 북이스라엘, 그리고 카르타고로 건설한 페니키아, 이런 나라들을 다 통일을 했다. 그 서아시아 지역을 통일했다. 뭘 가지고? 철제 무기와 기마병을 가지고. 이 철제 무기랑 기마병은 히타이트 아시리아의 공통점이다. 그리고 통일 이후에 전국을 주로 나누고 도로를 정비하고 총독을 파견했다. 이거는 아시리아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공통점이다. 그리고 각 지역에 신전 지구라트를 건설했다. 이거는 아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공통점이다. 그러면 도대체 아시리아만의 개별적인 특징은 뭐가 있나요? 수도가 있습니다. 인도에서도 수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서아시아에서도 수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아시리아의 수도는 어디냐? 바로 니네베라는 곳입니다. 니네베. 이 니네베가 수도였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고대 시대의 도서관은 굉장히 소중한 문화 유산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인쇄술이 대량 인쇄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한권한 권이 굉장히 고가의 귀중품이자 사치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접할 수 없는 거죠. 그 지식을 전파하는 책을, 고가의 사치품인 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 군데 모아서 도서관으로 모아서 사람들에게 공개한, 이거는 지식을 굉장히 보급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었죠. 이 니네베의 수도가 니네베였다. 그리고 이 수도 니네베에 왕립도서관을 건립했다라는 건데, 이 도서관은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하게 될 아바스 왕조, 탈라스 전투의 그 아바스 왕조예요. 아바스 왕조의 수도에 수도인 바그다드에도 있습니다. 이 도서관은 지혜의 집이라는 고유 명칭이 있어요. 지혜의 집. 위즈덤 하우스. 그리고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이 동방을 원정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 알렉산드로스를 건설하거든요. 여기에도 도서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근데 니네베와 도서관, 그리고 얘들은 정복지를 굉장히 힘으로, 무단으로, 힘으로 찍어 누르는 강압적인 통치를 실시합니다. 여기 나오죠. 아시리아의 통치 방식. 나는 수사의 지구라트를 부셔버렸다. 나는 엘람의 사원을 파멸로 몰아넣었다. 나는 그들의 신과 여신을 바람에 날려버렸다. 그들의 조상과 왕의 무덤을 짓밟았다. 그들의 뼈를 꺼내어 영토로 가져갔다. 이런 식으로 피정국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굉장히 폭력적으로 대하다 보니까 반란이 터져서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아시리아가 이렇게 폭력적인 정치로 무너진 이후에 다시 이제 분열돼요. 이집트, 메디아, 그리고 아시리아가 무너진 이후에 부활한 바빌로니아를 우리가 신바빌로니아라 그러는 거야. 고바빌로니아 왕국은 아모레인들이 만든 다음에 함무라비 왕이 등장했고, 히타이트에게 망하고 부활하고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그 아시리아가 망한 이후에 다시 신바빌로니아로 부활한 거예요. 그리고 리디아. 리디아는 수도가 사르디스입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나중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할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다시 분열됐는데, 여기 또 하나의 포인트는, 우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있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가 망했잖아요. 근데 남유다는 아시리아가 안 망했지. 이 남유다가, 이 아시리아가 무너진 이후에 등장한 신바빌로니아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수도인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신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 포로 생활을 70년간 하거든요. 70년의 포로 생활. 이 포로 생활을 뭐라고 하느냐? 바빌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했다 해서 바빌론 유후라 그래요. 바빌론 유후. 유후라고 하는 게 이제 끌려가서 포로 생활했다는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나온 말이 나중에 서양사에서 로마 교황이 프랑스 왕 필립 4세한테 패배하고 권력 선수 밀리고 이제 로마에서 프랑스 아비뇽으로 끌려오게 돼요. 그걸 이제 교황의 포로 생활, 아비뇽 유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서양사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배울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분열된 아시리아 멸망 이후에 분열된 이집트, 메디아, 리디아, 신바빌로니아로 분열된 서아시아 세계를 다시 통일한 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나라네요.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키루스 2세라는 사람이 건국을 합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는 고레스 대왕이라고 나와요. 굉장히 성경에서는 완전 무결한 존재로 묘사가 됩니다. 왜 이렇게 이 사람이 긍정적으로 묘사가 되느냐? 이 키루스 2세가 이 서아시아 지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신바빌로니아를 무너뜨리죠. 그리고 이 신바빌로니아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관용적으로 대해줍니다. 신바빌로니아를 무너뜨리고 그 신바빌로니아 밑에서 바빌론 유후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줘요.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거기서 너희들의 유일신,
야훼를, 여호와를 믿는 걸 허락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에서 엄청 긍정적으로 묘사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 키루스 2세가 아무튼 키루스 2세가 건국을 했다라는 거, 굉장히 관용적인 정치를 피고 있다라는 거야. 아키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아시리아랑 다르죠. 그리고 수도가 어디냐? 수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겠죠.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네베라면 아키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수도는 두 곳입니다. 우선 행정 수도인 수사가 있고요. 그리고 종교적인 수도인 페르세폴리스라고 있어요. 페르세폴리스는 페르시아인의 도시란 뜻입니다. 이 행정 수도인 수사는 건국자인 키루스 2세가 만든 거고요. 그리고 종교 수도인 또 하나의 수도 페르세폴리스는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다리우스 1세가 만든 거예요. 다리우스 1세. 자, 그럼 우리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다리우스 1세를 살펴보러 갑시다. 다리우스 1세는 키루스 2세의 그 관용 정책을 계승을 해서 나라를 굉장히 관용적으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굉장히 다민족 국가란 말이에요. 이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굉장히 많은 나라들과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 있잖아. 그들을 아시리아처럼 찍어 누르지 않습니다. 너희들의 종교의 자유를 주겠다. 대신에 세금만 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신을 믿고 싶으면 세금만 내라. 그러면 너희들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공납을 받는 대신 그들의 전통적인 신앙을 존중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관용. 자,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전국을 주로 나누고 그 주마다 도로를 건설하고 총독을 파견한다 라는 이 내용은 아시리아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공통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특징이 뭐냐? 전국을 주로 나누고 도로를 건설하고 총독을 파견하는 것까지는 아시리아랑 공통점인데, 그 총독을 감시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감찰관을 보냅니다. 이 감찰관의 명칭이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돼요. 그 감찰관을 뭐라 불렀냐? 왕의 눈, 왕의 귀라고 했어요. 그래서 왕의 눈, 왕의 귀라 불리는 감찰관을 파견했다라 그러면 이거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일본사에서는 슈고와 지토, 중국 주나라에서는 감관 이런 것들 떠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 도로를 하나로 쭉 연결하는데, 이 도로를 또 뭐라 불렀냐? 왕의 길이라고 불렀어요. 왕의 길. 이 왕의 길은 행정 수도인 수사부터 사르디스까지 연결이 되는데, 이 사르디스가 리디아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리디아를 무너뜨리고, 이 리디아의 수도인 사르디스와 수사를 연결을 한 겁니다. 자, 이 지도를 한번 볼게요, 이제. 여기 지도를 보시니까 아시리아랑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비교하는 게 나오는데, 아시리아보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훨씬 넓죠. 아시리아의 수도는 어디였죠? 네, 여기 니네베, 여기가 아시리아 수도고요. 자, 그리고 아케메네스 왕조의 페르시아 수도는 어디예요? 네, 행정 수도 수사. 뭐 종교 수도 페르세폴리스. 행정 수도는 키루스 2세가 만든 거고요. 수사는 키루스 2세가, 종교 수도인 페르세폴리스는 다리우스 1세가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 행정 수도인 수사부터 리디아를 정복하고 리디아의 수도인 사르디스까지 연결한 이 도로를 뭐라 그런다고요? 왕의 길이라고 부른다고요. 근데 이 왕의 길의 끝에 있는 사르디스, 이 맞은편에 이제 에게가 있고, 그 맞은편에 발칸반도가 있네요. 네, 여기 아테네랑 스파르타. 여기가 어디예요? 그리스 세계잖아, 얘들아. 그래서 이 수사에서 사르디스까지 왕의 길을 연결한 다리우스 1세가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하죠? 바다 건너 있는 그리스 세계를 정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왕의 길을 따라서 군대와 물자를 보내서 그리스 세계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사에서 군대와 물자를 조직을 해서 왕의 길을 따라서 사르디스까지 보내고, 그 사르디스에서 이제 에게를 건너서 그리스 세계로 쳐들어와서 이 그리스 세계, 아테네 스파르타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역참제 화폐 도량형을 정비했다라는 이야기. 이거는 여러분, 진시황이랑 연결해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인물 문제로 이 다리우스 1세 그리고 중국의 진시황 둘다 이제 역참제 화폐 도량형을 정비했잖아. 진시황 같은 경우는 화폐를 통일했죠. 뭐로?
발량전 기억나죠? 오후전 아니야. 오후전은 한나라 거예요. 한 문제. 그리고 문자로는 전서체. 그 외에 역참 이런 것들, 도량과 역참도 다 정비했었죠.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인물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페르세폴리스를 건설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왕의 길을 만든 이후에 그 사르지스 건너편에 있는 그리스 세계로 원정을 떠납니다. 그래서 다리우스 1세가 이끄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군대와 아테네가 중심이 된 그리스 연합군이 마라톤 평야에서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이게 바로 마라톤 전투예요. 자, 여기서 이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고, 이 마라톤 평야에서 이제 한 병사가 아테네로 달려갑니다. 왜 아테네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단 말이야. 전쟁에 나가지 못한 어린아이, 여자, 노약자들은 벌벌 떨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전투에서 우리가 지면 우리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노예가 될 텐데 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이 마라톤 평야에서 전투에 승리한 이후에 이 중장보병 하나가 그 완전 무장한 상태에서 42.19km를 달려 아테네에 딱 도착해서 한 문장을 남기고 죽죠. 우리가 승리하였노라 하고 이제 탈진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병사를 기리기 위해서 나온 운동이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자, 근데 이 전투를 이제 또 기록해 놓은 게 이런 그리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와 그리스 세계의 전쟁을 기록해 놓은 게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다 기록을 해놨어요. 자, 하여튼 1차 그리스 원정에서 패배한 이후에 다리우스 1세는 죽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왕이 된게 누구냐? 다리우스 1세의 아들이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몰락의 시작, 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이 사람이 영화 300에 나오는 그 빡빡이 왕이에요. 나는 관대하다 이러고만 나오는. 이 사람은 이제 아버지가 성공하지 못한 그리스 원정을 내가 성공하겠다 이래가지고 두번더 그리스에게 쳐들어옵니다. 이 중에서 2차 원정이 되게 중요해요. 마라톤 전투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2차 원정. 테르모필레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이 있습니다. 이게 영화 300의 배경이에요. 301에 나오는 그 스파르타의 다리우스 왕과 300 용사들이 테르모필레 협곡을 방어했던 이 전투, 이걸 배경으로 한 영화가 영화 301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레오디나스 왕과 아스파르타의 레오디나스 왕과 300 용사가 이 목숨을 걸고서 이 테르모필레 협곡을 방어하면서 벌어들인 시간 동안 아테네가 해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수군을 괴멸시키는 살라미스 해전. 이게 302예요. 이두 번의 전투. 그러니까 1차 그리스 원정의 마라톤 전투와 2차 그리스 원정의 테르모필레 전투, 살라미스 해전은 구분하세요. 1차 원정은 다리우스 1세, 2차 원정은 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그리고 한번더 쳐들어오긴 하지만 이때는 별다른 그냥 힘을 쓰지 못하고 페르시아가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 세계와의 세 번에 걸친 전쟁에서 연달아 패배하게 되면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힘이 약해지고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쇠락하다가 결국 다리우스 3세 때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드로스의 침공으로 결국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무너지게 됩니다. 두 번의 전투가 있어요. 이소프 전투와 가우가멜라 전투. 자, 그리고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종교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종교에서 조로아스터교라는 게 등장을 하게 돼요. 조로아스터교. 조로아스터교는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봅니다. 세상에는 선의 신, 광명과 빛의 신인 아후라 마즈다가 있고, 그 아후라 마즈다와 반대편에 있는 아후라 마즈다에게 저항하는 암흑의 신, 악의 신 아리만이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선의 신, 광명의 신인 아후라 마즈다와 암흑의 신, 악의 신 아리만의 싸움으로 구성이 되는 게이 세계인데, 결국 누가 이기죠? 결국 아후라 마즈다 선의 신이 이겨요. 그리고 이제 모든 인간은 최후의 심판을 받습니다. 죽은 자가 다 부활해서 최후 심판을 받게 되고, 여기서 이제 천국과 지옥이 나뉘어지게 돼요. 지금 선생님이 말한 이런 이분법적인 세계관, 최후 심판, 죽은 자의 부활, 천국, 지옥, 이거 어디에도 그대로 나와요? 네, 기독교에도 그대로 나온 이야기야. 그래서 이 조로아스터교가 유대교와 크리스트교, 이슬람교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조로아스터교가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서 유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조로아스터교는 왕권 강화에 도움이 돼요. 이 선의 신 아후라 마즈다가
직접 인간 세계에서 활동하기 힘드니까 왕을 자신의 사도, 대리인으로 임명했다라는 논리를 펼칩니다. 그러니까 왕의 권위가 올라가는 거야. 왕은 누구의 대리인이에요? 네, 선의 신 아우라와즈다의 대리인이거든. 신의 대리인이거든. 그래서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되고 나중에 나오는 사사랑조 페르시아가서는 국교로 이제 그 정해지게 됩니다. 자, 이걸 여러분이 뭐랑도 비교하셔야 되냐? 인도에서 힌두교가 등장을 합니다. 구타 왕조에서요. 인도 고전 문화의 완성. 이 힌두교에서도 여러 명의 신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비슈누라고 하는 현세의 신이 있어요. 이 비슈누가 이제 왕을 자신의 아바타, 화신으로 임명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을 신의 화신, 아바타, 대리인, 사도로 생각했다라는 게 나왔을 때그 누구의 대리인인가를 잘 봐야 돼. 비슈누의 대리인인 화신이다 그러면 힌두교고 아우라마즈다의 얘기가 나오면 조로아스터교입니다. 힌두교는 구타 왕조고요. 조로아스터교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와 사사랑조 페르시아거든요. 자, 이렇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알렉산드로스에게 망하는데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굉장히 넓은 제국을 건설했지만 이 제국을 유지하지는 못해요. 알렉산드로스가 죽을 때 유언이 뭐였냐면 나의 제국은 가장 강한 자에게 물려주겠다라는 게 유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계자들끼리 대환장 파티가 벌어지는 거야. 알렉산드로스가 죽고 나서 알렉산드로스의 제국은 갈기갈기 찢어지게 됩니다. 그럼 분열기 때 등장한 나라가 22년도 순행에 나왔던 파르티아예요. 자, 이 파르티아 같은 경우는 방금 말한 대로 알렉산드로스의 제국이 분열한 이후에 등장한 나라인데요. 누가 만들었냐면은 이란 계통의 민족이 만듭니다. 이 이란 계통의 민족이 파르티아를 만들었다라는 게 그때 정답이었어요. 그리고 수도가 중요합니다. 이 파르티아의 수도는 크테시폰이라는 거였어요. 크테시폰. 아시리아는 니네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수사와 페르세폴리스, 파르티아는 크테시폰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위치가 굉장히 절묘해요. 보시면 이 소아시아 지역 여기 이제 수도를 삼고서 등장했던 이 파르티아 위치가 서쪽으로는 로마 세계를 서쪽으로는 로마 그리고 동쪽으로는 인도 중국을 연결하는 동서무역의 교통로에 있습니다. 뭐 동서무역로를 장악하는 중개무역으로 큰 돈을 벌어들입니다. 야 그리고 동시대에 로마 인도의 쿠션 왕조, 중국의 한나라랑 공존을 하게 되는데, 이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부분은 동시대 어떤 나라들과 공존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업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고,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때 잘 필기 못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필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서아시아 세계가 있고요. 그리고 인도가 있고, 중국이 있죠. 자, 이때 이제 이 서아시아 세계에 존재했던 나라가 파르티아. 그리고 파르티아와 동시대에 존재한 인도의 나라가 쿠시안 왕조고요. 중국은 한나라입니다. 당시 로마는 공화정 말기였어요. 자, 우선 쿠시안 왕조와 한나라의 사이는 알 겁니다. 우리 중국에 불교가 언제 지내집니까? 네, 후한 초에 비단길, 사막길을 통해서 어떤 불교가 들어와요? 개인 이탈을 강조하는 상자부 불교? 노노노. 그건 마우리야 왕조의 아소카 왕때 등장을 해서 바닷길을 통해서 동남아시아로 갔고요. 중국에 온 불교는 쿠시안 왕조의 카니슈카 왕이 보급한 중생들의 구제를 강조하는 대승 불교였죠. 그러면서 부처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부처의 모습을 조각하는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간다라 미술도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파르티아와 쿠시안 왕조는 중개무역, 동서 간의 중개무역으로 짭짤한 돈을 벌어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나라가 이 중개무역으로 너무 수수료를 많이 떼가니까 로마와 직접 교역을 해보겠다 이래서 외교관을 보냅니다. 근데 이 한나라의 외교관이 쿠시안 왕조는 무사히 통과했는데 이 파르티아는 통과하지 못해요. 파르티아가 얘네를 로마까지 보내주고 로마와의 그 무역을 연결해줄 리가 없잖아. 온갖 거짓말을 해요. 거리가 너무 멀고 위험하고 막 거짓말을 해서 결국 한나라 사신이 파르티아까지만 왔다가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한나라 파신들이 파르티아 와보니까 파르티아가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파르티아를 뭐라 불렀냐? 안식국이라 불렀어요. 안. 평안하다. 뭐하기? 식. 밥 먹기 편안한 나라. 그러니까 굶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당시 파르티아 애들이 이 한나라 외교관들한테 로마를 엄청나게 거대한 통일 왕조로 소개를 했거든요. 한나라 애들이 경험으로 판단한 거야. 그러면 우리 중국사로 따지면 진나라 정도급인가? 이래서 로마를 뭐라 불렀냐? 대진국이라 불렀어요. 자, 그리고 제가 로마 공화정 말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는 여러분 나중에 배울 거예요. 로마는 처음에 공화정, 왕이 없는 공화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에서도 로마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포이니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한 이후에 지중해의 지배권을 놓고서 누구랑 싸워요? 네. 페니키아인들의 식민 도시 카르타고랑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포이니 전쟁으로 지중해 지배권을 두고 카르타고와 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대차례에 걸친 포이니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하고 카르타고는 패배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를 넘어서 카르타고를 꺾고 지중해 전체를 지배하는 강력한 대국가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이전의 공화정으로는 나라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공화정이란 시스템은 도시국가인 로마와 이탈리아 반도를 다스리기엔 적합하지만, 이제 이 지중해 전체를, 지배하는 로마에는 적합하지 않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로마도, 우리 로마도 황제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 국가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그러면서 이제 공화정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이때 이제 등장했던 게 1차 삼두 정치예요. 머리가 세 개라는 거야. 세 명의 지도자들이 로마를 이제 먹겠다고 나오는데, 카이사르, 그리고 폼페이우스, 그리고 크라수스. 이렇게 이제 세 명이 라이벌처럼 등장을 해서 이세 명이 이제 협상을 맺어. 평화협상을 맺어. 우리가 공동으로 로마를 이끌자 해서 머리가 세 개인 삼두 정치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급이 떨어졌던 게 크라수스예요. 그래서 크라수스가 날 듣보잡으로 봐! 해서 급발진을 해버려서 이 파르티아로 쳐들어갑니다. 크라수스가 파르티아로 쳐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공화정 말기에 로마 1차 삼두 정치의 로마랑 파르티아가 한판 승부를 벌이게 돼요. 이게 바로 무슨 전투냐? 카르헤 전투입니다. 카르헤 전투. 카르헤 전투. 여기서 카르헤. 여기서 이제 로마가 패배하고 크라푸스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러니까 로마의 정치체가 변하는 게, 그전까지는 세 명이 서로의 서로 눈치를 보니까 이 균형 유지가 되는데, 크라수스가 급발진해서 파르티아 쳐들어갔다가 카르의 전투에서 죽어버린 거야. 이러니까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둘만 남았네요.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해요? 얘만 없으면 내가 로마의 황제가 될수 있겠네. 그래서 둘이 싸워. 폼페이우스가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이사르가 승리하게 돼요. 카이사르는 황제가 되고 싶었죠. 하지만 황제가 되지 못합니다. 암살당하거든요. 공화정을 지키자라는 사람들이 카이사르를 암살합니다. 그중에 카이사르를 암살한 사람 중에서 카이사르의 양아들 브루투스도 있어서 그 브루투스 너도냐라는 유명한 말이 나오죠. 그리고 1차 삼두 정치가 이제 무너지고, 이제 누가 카이사르의 후계자가 될 거냐? 2차 삼두 정치가 진행되게 됩니다. 2차 삼두 정치는 카이사르의 조카였던, 양아들이자 조카였던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카이사르의 부하였던 안토니우스, 그리고 레피두스, 이렇게 이제 세 명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해서 로마는 공화정을 벗어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제정이 되는 거예요. 이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마지막 대결이 악티움 해전이죠. 클레오파트라 또 여기 등장을 합니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아무튼 이 공화정 말기에 로마와 소아시아 파르티아가 한판 승부를 벌이기도 했다. 카르헤 전투. 여기서 이제 크라수스가 죽고 로마는 공화정이 무너지고 제정으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쭉 진행이 되다가 이 파르티아가 결국 누구에게 망하느냐? 사산왕조 페르시아에게 망해요. 좀 이따 공부할 사산왕조 페르시아에게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사랑조 페르시아는 굉장히 공격적인 나라였어요. 로마랑도 싸워요. 근데 이제 이때 로마는 이 제정 초기를 넘어서서 제정 말기, 로마가 한창 맛이 가는 시기였거든. 제정 말기에 군인 황제가 다스리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군인 황제의 제정 말기에 로마와 사사랑조 페르시아가 싸우는데 이게 에데사 전투입니다. 여기서 로마가 지고 로마 황제가 사사랑조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히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집니다. 그리고 사사랑조는 동시대에 또 쿠시안왕조도 같이 존재했거든요. 이 쿠시안왕조랑도 갈등을 벌여요. 그래서 쿠시안왕조가 사사랑조 페르시아의 침략으로 결국 힘이 약해져서 쿠시안왕조가 무너지고 뭐로 바뀌냐? 이 쿠시안왕조에서 굽타왕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랑조 페르시아는 쿠시안왕조랑도 공존을 했고 굽타왕조랑도 공존을 하는 거예요. 그 이때 이제 중국은 위진남북조로 거쳐서 수나라와 당나라로 넘어오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위진남북조를 거친다고 했죠. 위진남북조로 거쳐서 수나라 당나라로 넘어오는데 이걸 이렇게 하지 말자. 위진남북조 수나라 당나라인데 이 위진남북조에서 굽타왕조로 갔던 승려가 법현이라는 승려고요. 그리고 당나라에서 굽타왕조는 아니지만 굽타왕조가 만든 날란다 사원은 굽타왕조가 무너진 이후에도 계속 존재하거든요. 바로 당나라의 승려 현장과 의정이에요. 자, 이런 내용들. 그러다가 이제 사사랑조 페르시아는 계속해서 로마랑 싸웁니다. 그러다가 로마가 서로마와 동로마로 분열이 됩니다. 그 로마랑도 사사랑조 페르시아는 계속 싸워요. 그러다가 이 동로마, 국경상 이제 동로마랑 싸우게 됩니다. 동로마가 비잔티움 제국이거든요. 이 비잔티움 제국과도 사사랑조 페르시아는 끊임없이 갈등을 벌여요. 그러다가 힘이 약해져서 결국 누구에게 망하느냐? 이슬람 세력한테.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곧 배울 거예요. 정통 칼리프. 이렇게 망하게 된다라는 거. 동시대에 존재했던 이런 시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이거 가지고 문제를 많이 그동안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빈칸을 다시 한번 채워볼게요. 그래서 로마 파르티아는 로마, 인도의 쿠시안왕조, 중국의 한나라랑 공존했다.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어떤 칭호를 받았다? 안식국. 로마는 무슨 칭호? 대진국. 그리고 로마, 이때의 로마는 공화정 말기의 로마였죠. 1차 삼두 정치. 이 공화정 말기 1차 삼두 정치의 로마랑 갈등을 벌였다. 그 누구? 1차 삼두 정치의 일환이었던 크라푸스가 군대를 끌고 와서 파르티아랑 싸웠다. 여기서 무슨 전투? 카르헤 전투. 여기서 이제 크라푸스가 죽고 로마는 1차 삼두 정치가 무너지고 제정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게 22년 수능의 자료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로마랑 싸웠던 이 크라푸스가 사망한 카르헤 전투 자료를 놓고서 이때 이제 로마랑 싸웠던 나라,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하고 정답은 이란 계통의 민족이 건국했다라는 게 정답이었죠. 그러다가 로마랑 지속적인 대립으로 쇠퇴하다가 누구한테 망한다? 사사낭조 페르시아에게 망한다. 그리고 이 파르티아를 무너뜨리고 나온 사사낭조 페르시아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사사랑조 페르시아 같은 경우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얘들은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그 전에 존재했던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계승한 나라예요. 그리고 얘네들의 수도는 어디냐? 파르티아랑 똑같아요. 어디? 네, 파르티아와 사사랑조 페르시아의 수도는 똑같습니다. 둘다 크테시폰이에요. 그리고 얘들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넘어서 인더스강 유역까지 영토를 넓혀. 그래서 누구랑 싸운다고 했죠? 파르티아와 공존했던 쿠시안왕조. 이 쿠시안왕조랑도 갈등을 벌여서 결국 쿠시안왕조는 사사랑조 페르시아의 침략으로 쇠퇴하고 뭐로 바뀌어요? 굽타왕조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사랑조 페르시아는 쿠시안왕조, 굽타왕조 모두와 함께 공존을 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파르티아는 인더스강까지 가진 않았잖아. 그래서 이제 쿠시안왕조랑 큰 갈등이 없었는데 사사랑조 페르시아는 인더스강 이하까지 진출을 해서 쿠시안왕조를 침략해서 이 쿠시안왕조가 힘이 약해지고 굽타왕조로 바뀌게 되죠.
자, 그리고 이런 중개무역으로 여전히 돈을 짭짤하게 벌어들였고요. 그리고 로마랑 더불어옵니다. 이때 로마는 공화정이 아니라 제정 말기의 로마. 제정 말기. 군인 황제가 다스리던 로마. 아이고, 글씨가 왜 이래? 제정 말기, 군인 황제가 다스리던 로마. 로마 황제를 포로로 잡은 무슨 전투? 에데사 전투. 그러니까 파르티아가 공화정 말기 1차 삼두 정치의 로마와 싸워서 크라푸스를 죽인 로마 공화정이 무너지고 제정이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카르의 전투와 이 사사랑조 페르시아가 제정 말기에 군인 황제 시기에 로마랑 싸워서 로마 황제를 포로로 잡은 에데사 전투. 이 둘을 확실하게 비교해 주셔야 돼요. 카르의 전투와 에데사 전투는 내용 시기, 국가 내용 다 다르니까 이 둘을 확실하게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서 조로아스터교가 등장했죠. 그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서 등장하고 유행했던 조로아스터교가 사사랑조 페르시아에서는 국교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사사랑조 페르시아에서 국교가 되면서 조로아스터교가 좀 부정부패하게 돼요. 그래서 이 조로아스터교의 부정부패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종교가 마니교입니다. 마니교는 불을 숭배해서 배화교라고도 불러요. 당연히 조로아스터교가 마니교를 그냥 두지 않겠죠. 탄압합니다. 그리고 이 조로아스터교랑 마니교는 모두 어디로 또 전파돼요? 당나라에도 전파가 되죠. 그리고 이 조로아스터교의 경전은 아베스타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자, 경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시험에 잘 나와요. 브라만교의 경전은 베다. 베다. 그리고 이 브라만교에서 나온 힌두교의 경전은 마누법전. 그리고 이슬람교의 경전은 코란. 다른 말로는 쿠란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조로아스터교의 경전 아베스타. 그 문화 같은 경우는 이 사사랑조 페르시아는 유리 공예품, 금속 공예품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삼국시대 신라까지 전파됩니다. 이것도 자료로 종종 나오니까 신라에 전파된 금속 유리 공예품은 아케메네스 페르시아가 아니라 사사랑조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정 말기에 로마랑 싸워서 그 로마 황제를 포로로 잡은 에데사 전투. 그 이외에도 쭉 싸우다가 로마는 서로마 동로마 분열하게 돼요. 게르만족의 침략으로. 그중에서도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이랑도 지속적으로 대립을 하다가 결국 이슬람 정통 칼리프에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 로마 황제를 포로로 잡은 에데바 전투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오죠. 사사랑조 페르시아는 로마 제국과 대립을 했고 샤프로 1세가 에데바 전투에서 로마 제국의 발레리아누스 황제를 사로잡았다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지도 해서 이번 시간에 배운 아시리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파르티아, 사사랑조 페르시아의 내용을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